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장우상 박사입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또 내담자로 이렇게 또 남선의 사무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이제 타로 또 이렇게 좀 보셨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점성학과 사주 명리학을 이렇게 같이 또 봐드렸는데 뭐 간단히 뭐 어떠셨는지 조금 마음에 이렇게 맺힌 게좀 어느 정도 그 라포가 형성이 돼서 잘 됐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. 제가 지금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, 우리 박사님이 풀어주는 점성학하고, 풀어온 거 보고,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조금 정리가 되긴 했어요. 네, 내가 가진 거와 내가 노력하는 거와 이런 것들이 좀더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서, 마음적으로 좀 편안함도 느꼈고요. 그리고 제가, 다른 건 몰라도,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도 이걸 꼭 들어서 인생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이제 뭐또 지금 이제 좀 하시는 일도 좀 한번 그래도 다른 사람도 그 홍보도 좀한겸 한번 할 말씀해 주시죠. 예, 저는 지금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고요. 예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의해 주시거나 하거나 할때좀 그런 기쁨 같은 것도 느끼고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고 또 나로 인해서 좀더더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밀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 이제 또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과정과 힐링 마스터 과정에서 또 같이 이렇게 그 수업을 또 들었잖아요. KBS 발산역에 가서 수업도 들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여기 선생님을 이제 제가 이제 알게 여기 뭐지 보니까 그 김호중 팬클럽이시고 되게 또그 김호중 가수 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랬나요? 그 테너 뭐뭐 뭐, 테너 네, 김어준. 테너이시죠. 그렇죠. 네, 그분을 이렇게 좀 이제 이것도 좀 한마디 하죠. 그좀 좋아하신 뭐 계기나 또 이제 뭐그 팬클럽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거 있으면 또 이거 김호중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얼마 전에 또 공연도 철원에서 이렇게 보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네, 그런저런. 테너 김호중님이 처음에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뇌손도르마를 부르고 나서 그 트로트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고서 부른 태클을 걸지 말 부르는데 뭔가 심장이 막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제 그거까지는 그냥 너무 잘한다, 너무 아깝다, 막 이런 인젠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천상대회를 부르실 때 좀 저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. 저건 뮤직 닥터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, 듣기만 해도 심장에서 뭔가를 말해요. 나를 치유해주는 것 같고, 전능하신 것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, 노래로 사람을 저렇게 감동시키고, 이렇게 치유할 수도 있구나. 이런 걸 느껴요. 그래서 더 빠지게 됐고, 그리고 워낙 진솔하게 사시는 분이시고, 이래저래 구설수도 좀 많으셨지만, 이제 그건 과거고, 현재는 아마도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하는 김효중님으로 아마 남으실 것 그, 같아요. 좀더 말씀드리면, 팬클럽은 그 어떤 계기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모이시면서 그럼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할수 없을까. 그래서 그 교수님, 그 교수님 음을 생각해서 같이 이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요원주님이 이번에 군대에서 이제 소집 해제가 됐어요. 그 되시자마자 이제 철원에 그 평화 콘서트에 지금 나오셔갖고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. 갔다 오면서 정말 나는 내 가수를 참잘 골랐다. 그리고 많이 많은 힘이 돼야 되겠다. 관객들이 거의 한 많으셨었는데. 90%가 우리 보라돌이라고, 보라 물결이라고 봐야 돼요. 네,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그 드림 콘서트를 할 거예요, 잠실에서. 그때 이제 초청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실 거고,
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, 예, 그분이 내한 공연하시잖아요. 부산에서 하세요. 근데 유명한 가수잖아요. 예, 그분이 이제 침피사임해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또 나오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 팬클럽에서 일단 차를 대전에서라도 가야 되겠다고, 예, 티켓이 뭐 매진 거의 매진됐으니까, 예, 갔다 오고 싶어요. 야, 그렇게 또 자기의 어떤 뭐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열정 참 그런 게참 대단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뭔가 저도 뭐 이렇게 가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팬클럽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참 그런 어떤 열정이 제가 그두 개의 과정을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,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. 제가 이제 그 점성악을 봐드렸을 때도 이렇게 그런 화의 기운, 그렇죠?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. 열정이 강하시고.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 이렇게 하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하셔서 또 사회에 또큰 아마 역할을 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상으로 또 이게 또 내담자님과 또 즐거운 인터뷰를 짧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이상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장웅상 박사였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